여러분은 잠을 자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습관들 중에 이런 습관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잠자기 전에 나는 TV를 보다가 잠이 든다. 내지는 스마트폰을 자꾸 보고서 잠을 자게 된다. 이런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 수면 분야를 다루는 국제 학술지에 성신여대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20, 30대 성인 106명을 선정하고 수면과 24시간의 생활 습관을 통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잘 자는 사람에 비해서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1시간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잠자기 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 수준이 25% 높고 불안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보면 잠이 들어도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거예요. 이 뇌의 구성상.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심심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평생 해오던 그 습관이 나중에는 불면 또는 건강에 안 좋은 거, 그리고 불행을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대개 아주 큰 결심을 하고 큰 변화를 하고 노력을 해야만 좋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 평범하게 살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그의 인생에 큰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올해도 지금 서점가에 나가보면 이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런 책들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년 이 주제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의 16절까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거기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합니다. 멸망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세요. 그게 롯이에요. 왜? 그 도시가 다 심판을 받으며 멸망하는데 롯은 살게 될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습관이 그를 건진받게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긴 대화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무려 여섯 번이나 아브라함의 요청을 번복해서 들어주시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처음에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40명, 30명, 2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섯 번의 아브라함의 부탁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계획이고 결정한 것일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하면 그것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머물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두 천사는 다음 목적지로 먼저 떠나지요. 다음 목적지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도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직 대화 중이고 두 천사는 먼저 떠나게 돼요. 두 천사가 소돔 성에 먼저 도착하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소돔 성에 도착했을 때 성문 입구에서 롯이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고 막 뛰어나와서 납작 엎드려 절을 하며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롯은
두 천사가 저기서 걸어오는데 막 뛰어나가서 그 천사 앞에 납작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인물이 천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두 천사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지금 소돔성을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롯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지 천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신분을. 그런데도 롯은 그 두 천사 앞에 나가서 엎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낯선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접대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의 습관 때문에 롯은 그런 그 문화적인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문화적인 관습이 있어도 사람들이 퇴색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도시에서 그런 순수성을 지키기가 어려울 텐데 롯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롯은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습관? 롯의 삼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초대하고 이런 환대의 문화에 대해서 이 집안이 굉장히 그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롯은 어릴 때부터 삼촌 옆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사람은 어릴 때 부모님이나 가족들로부터 배운 것을 평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롯은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브라함에게 배우고 부모님한테 배우고 집안의 어른들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 영유아 때부터 또는 유치부, 뭐 초등부, 중고등 요때 아이들을 잘 습관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걸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 키즈 빌리지를 하면서 제가 그 프로그램 하나를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3살 마을 학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아이가 적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교육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요 이름을 지은 거는 우리나라 속담에서 아이들을 얻은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한번 아이들이 아주 어릴 적에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게 평생 가거든요. 아니 중간에 애들이 머리가 크고 뭐 이게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안 하는 것 같다가도 살아가다가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언제로 돌아가느냐?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게 평생을 가고 위기의 순간에는 다시 그 처음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주일을 왜 성수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 이걸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놓친 거예요. 그 습관을 못, 아이들에게 못 준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은 이제 그런 거 잘해야 되지만 이미 아이들 다 커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손녀한테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평생 가는 거예요. 아이들 뭐 밥 먹는 습관, 잠자는 습관, 인사하는 습관, 양치하는 습관 다 뭐예요? 어릴 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한 번 그렇게 배우면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롯은 천사인 줄 모르고 나가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저녁이 됐는데 어딜 가십니까? 우리 집에서 묵어주십시오.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가서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 두 천사는 아브라함 때와는 달리 처음에는 이 롯의 그 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낮에는 아브라함을 보려고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청에 의해서 집에 들어간 거지만 지금 이 소돔성은 롯의 집을 방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돔 자체의 죄악을 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롯의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 롯이 거듭 이 두 천사에게 그래도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거해 주십시오 라고 거듭 더 간곡한 요청에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더의 이 습관을 가져야 돼요.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한 번 더 요청했던 롯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한 번 더 듣는 롯과 같은 심정으로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롯과 같은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 이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 거절당했을 때 천사가 롯의 집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거듭 요청해서 그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방문했기 때문에 롯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한 번 더의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접대하고 잠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들이 편히 쉬도록 이제 그렇게 그 밤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바깥에서 심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꽉꽉꽉꽉꽉꽉 막 문을 누군가 싶어서 롯이 밖에 나가봤더니 한눈에 보기에도 살기가 느껴지는 아주 험상궂은 남자들이 문 앞에 몰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롯이 몇 사람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그 지역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짜고짜 롯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너희 집에 오늘 낯선 남자들 두 명이 손님으로 왔다는데 우리가 그들과 좀 즐겨야 되겠다. 그들을 불러내라 이렇게 요청해. 이게 성경 원문에 보면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겠다는 거 뭐예요? 동성 강간하겠다는 거. 근데 이렇게 요청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죄의식이 있거나 이걸 잘못한 거니까 숨어서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대놓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온 손님들하고 오늘 밤 같이 동침해야 되겠다. 그러니 우리한테 불러내라. 그리고 집단으로 와서 집단 강간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걸 선포하고 이들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큰 죄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동성애를 인권과 연관해서 얘기하는데 동성애와 인권은 달라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들을 돌볼까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돼요. 동성애가 서울시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이걸 마치 침묵하고 이런 것을 동조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안 맞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엄청난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회복하게 하고 그것들을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며 고민할까를 해야지, 그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무튼 지금 소돔성에는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돔성의 그 영적인 상태를 오늘 성경이 딱 19장에 선명하게 보여주잖아요. 동물만도 못한 말초적인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방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소돔성은 지금 이런 사건이 롯의 집에서 오늘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죄의식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롯이 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7절에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아니,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그냥 무례하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제재하지만 이미 눈이 충혈되고 살기가 느껴질 만큼 완전히 돌아버린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다급한 이 롯이 이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더 충격적인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손님들 대신에 자기 집에 지금 현재 약혼 중에 있는 두 딸을 내어주겠다. 그러니 만약에 성적인 욕구가 필요하면 이 손님들 말고 내 두 딸을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여러분 들으면서 너무 황당하죠? 응? 이거 아버지 맞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성경에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롯이 사실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딸을 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손님들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 나름대로 자기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작전을 쓰는 거예요. 어떤 게 이 배경 속에 있냐면 고대 중동에서는 약혼한 여자를 강간하면 사형에 처합니다. 아주 이건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롯의 딸들은 약혼을 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 마을 사람들도.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 두 딸을 내어줬다고 이 사람들이 이 딸을 범했다간 다 사형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롯은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가 막힌 세상적인 방법을 내놓은 것뿐이에요. 물론 그렇게라도 아무리 저 위기의 순간이라도 딸을 볼모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 습관은, 이 고대에는 여자들을 조금 우습게 생각하고 딸들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당시 시대의 상을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롯은 상식에 기댄 호소도 해보고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급하니까 기가 막힌 협상안도 내놨어요. 그러나 이미 욕망의 눈이 뒤집어진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얘기도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걸림돌이 되는 롯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롯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천사들이 개입하죠. 롯이 막 그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안에 있던 천사들이 문을 열더니 롯을 집으로 얼른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11절에 보니까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천사들이
위기에 빠진 롯을 얼른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서 문을 딱 닫자마자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여기서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을 뜨고 있지만 출입구, 문을 못 찾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을 찾아야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막 이 사람들이 혼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여기서 확정이 됩니다. 자, 지금 심판받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대표적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 아닌가? 고민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묻거나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하나님 모실 때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나 고민하거나 누구와 이런 걸 의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기가 뜻한 대로 일이 다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이 가로막히고 길이 안 보일 때가 나타나요. 그거는 목사인 저도 예수 믿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가 길이 막히고 또 가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느냐, 오늘 요 장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작은 영적인 습관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길이 막히거나 길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습관 중에 하나,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뜻을 묻고 길을 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쫙 갔잖아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을 뿐인데 앞에는 큰 바다가 나타납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고 헤엄쳐 건너자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뭘 합니까?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는 모세에게 응답하시죠.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길이 막히면 또는 가다가 길이 없어지면 안 되는 길을 억지로 부딪히지 말고 그 대신 잠깐 멈춰 서셔서 주님께 길을 여쭙고 주님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의 읊조림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는 거예요. 그 작은 한마디의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지요? 라고 하는 이 읊조림 하나가. 지금 롯이 이 작은 읊조림 하나 때문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는 이 소돔성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고 혼자 독백처럼 고백하세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결정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요청한 대로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는 거예요. 소돔성에는 이때 이 상황에서 천사들이 롯에게 이제 여기는 내일 아침 동트기 전에 내일 아침 동이 트면 심판을 받고 이 도시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기로 하셨으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 가족들이나 이웃 중에 누구든지 너를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지막 찬스거든요. 롯에게 여기를 심판할 걸 알려주면서 오늘 밤 너 말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거든 모두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그럼 보세요, 의인이 10명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런데 롯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과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다른 부모, 형제 또는 뭐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마지막 때에 너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같이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이 있어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복판에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롯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타내는 그 한 사람 되기 위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롯이 생각해 보니 이웃들 가운데는 아까 대문 앞에 나와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얘기했던 그 이웃들이 자기 이웃들인데 누구도 자기 말을 안 듣잖아요. 아내와 딸들은 들었겠죠. 그리고 떠올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약혼한 예비 사위들이 떠오른 거예요. 이 예비 두 사위는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대단히 겸손했고 예의 바르고 말이 잘 통했었어요. 그래서 롯은 기대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이 사위들에게 가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들이 잘 듣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급하게 사위들에게 말을 하죠. 이보게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곳이 멸망당하네. 그러니 빨리 나를 따라서 우리 딸과 함께 이곳을 떠나야 되네. 지금 시간이 없네. 이러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사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때 롯의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4절에 보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감으로 여겼더라.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런 반응. 아니 아버님 왜 지금 주무시지도 않고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왜 그래, 좀 아버님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몇 개로 보이세요? 주무세요 아버님, 주무셔야 돼. 너무 피곤하셔서 그러신 거, 뭐 이러면서 그냥 그 얘기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을 수없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다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고 그 이야기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똑같지요. 그때나 롯의 시대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도 뭐가 다르죠? 우리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듣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내 가족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거나 우리 얘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은 노아 시대나 로세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느끼세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 로세 시대와 노아 시대와 그리고 신약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훨씬 실감이 가십니까? 결국 사위들에게도 비웃음만 당한 롯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 저 멀리서 아침 해가 뜨려고 합니다.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먼저 롯을 재촉합니다.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라. 그런데 이때 롯이 자꾸 주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믿지만 내가 평생 이루어놓은 이 삶의 터전을 놔두고 간다는 게 거기에는 인간관계, 내 명예, 내 청춘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때 두 천사가 머뭇거리는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강제로 잡아서 불이 나게 달려나가 간신히 소돔성 밖으로 피신하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을 맺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소돔성에서 유일하게 건짐을 받은 롯과 그의 가족이 특히 여러분 롯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내가 지금 창세기를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만난 롯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라고 하는 삼촌의 그 어떤 배려를 자기 욕심으로 갈아채고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자기를 구해준 삼촌에게 한 번도 찾아가 고마워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위기의 순간에 자기 두 딸을 내어주고 거래하려고 하는 이미 소돔성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을 과연 우리는 성경적으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의인인 것 같지 않은 롯을 왜 하나님은 건져주신 걸까?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런 롯을 구해주려고 하나님 앞에 여섯 번이나 기도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묵상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 내가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이 사람을 놓고 몇 년 동안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기도가 계속 어디에선가 들려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 제목을 공개적으로 나눌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뭐 통일을 위해,
누가 그러더군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기도만 그렇게 무슨 앵무새처럼 합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질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게 지금 당장 안 이룬다고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그 도시와 그 민족과 그 세대를 향하여 간절히 무너지지 않게 기도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살펴보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 롯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하나님 보실 때 롯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라도 없다면 건진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소돔성의 다른 그런 죄인들과 똑같았다면 롯도 심판받아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해 주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는 사람 같지 않은 롯에게 뭔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롯을 구원하지 않았을까? 그게 뭘까? 이거예요. 롯은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들리면 아멘을 할 줄 알아요. 자, 사위들은 이 땅에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반면에 롯은 천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소돔성에 대한 아쉬움, 미련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위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 말씀이면 일단 믿었다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기준에 내 형편에 안 맞더라도 그런 거 판단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믿었던 거예요. 이게 롯과 소돔 사람들의 차이였고 이게 롯과 사위들의 차이였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일단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습관. 롯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읊조리듯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날 목사님들로부터 들려오는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지식의 말로 저의 강의로 받아들이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내 현실하고 동떨어진 말씀, 내가 생각한 것하고 다른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반대되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는 거예요. 그게 나와 상관이 없고 그게 내 상황과 반대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이 사위들처럼 설마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멘과 설마는 그렇게 말하는 시간이 0.5초도 안 돼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한마디가 삶과 죽음을 가르고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야 될 습관이 뭐예요? 비판하고 토론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배운 학문과 내가 경험한 세상과 비교하며 그 말씀을 반론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모를지라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습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 아멘이 쌓이고 쌓일 때 믿음의 성을 이루는 거고, 그 믿음이 커질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습관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구원과 심판을 가르게 돼 있어.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19장의 롯의 이야기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 무슨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길이 막힐 때, 길이 없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작은 읊조림, 그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설마 이 대신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영혼을 바꾸는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가정들, 아름다운 교회, 우리의 조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